저는 오늘 여호수아 24장으로 여호수아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 부분이 끝인데 꼭 제가 이 여호수아 심정입니다. 꼭 여러분에게 마지막 무슨 유언을 남기는 것 같은 마음인데 여호수아가 하는 말씀이 구구절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여호수아 유언의 앞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질문 메일을. 말씀을 23장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여호수아가 분명히 하나님만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의 뜻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잘 믿으라는 강조하는 표현 이지 목사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라 또 예수 동행 일기까지도 쓰면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확대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그 집사님의 질문이 저는 참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식의 질문을 가지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께 오늘 여호수아의 나머지 유언 부분까지 한번 같이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면 좋겠다. 그저 하나님 잘 믿으라 하는 정도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인지 한번 오늘 말씀에서 확인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저 하나님 잘 믿으라,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는 의미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로서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식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15절에 보면,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지 이방신을 섬길지 오늘 선택하라.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말이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믿을지 이방신을 섬길지 선택하라니. 마치 우리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나 예수 믿고 있어요. 이런 식의 반응을 할 만하잖아요.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하는 데는 그 전에 여호수아가 전제로 말한 내용을 읽어보면, 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그러면 오늘 하나님 섬길지 이방신 섬길지 선택하십시오.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거의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잘 이해할 수 없어 했어요. 왜 종으로 부리면 되지? 왜다 죽여야 되나? 가나안 문화,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 일절 관여하지 말고 다 없애라. 괜찮던데, 재밌던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가나안 땅의 문화와 우상 숭배 기웃거리고 그리고 같이 그냥 우상 숭배하는 풍조가 되어 버렸어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가다가 이스라엘도 가나안 족속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우상숭배하지 마, 하나님 잘 믿어 하는 정도의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정말 분명한 결단을 해야 된다. 그 여호수아의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잘 섬길게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16절에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 그랬다면 여호수아가 그래 잘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나도 든든하다, 뭐 이렇게 해야 이게 말이 맞잖아요. 잘해보겠다고,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데, 근데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러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징계하시고 용서하지 않으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이다. 끔찍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는데 왜 거기다 찬물을 끼얹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말에 진정성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도 설교할 때 아멘을 성도들이 꼭 해달라고 강요를 안 합니다. 저는 아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면 말씀을 전할 때도 힘도 나고 그리고 그것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상당히 많은 경우는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하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그대로 살겠다는 결단도 없이, 정말 그렇게 살겠다는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는 채 그저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응답이 와도 제 마음의 느낌에는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아멘을 막 강요를 안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꼭 그 심정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느끼기에는 안 되겠구나 얘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진정성이 없이 대답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그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예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최초로 자기 땅, 자기 나라를 이제 가지게 된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말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자, 이랬다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제 유언을 남길 때 우리는 정말 위대한 일을 했어. 너희들 정말 멋있더라. 야, 너희들 충성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믿음으로 너희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영광 이스라엘. 뭐 이렇게 나와야 분위기가 맞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히려 대단히 걱정이 많아진 겁니다. 이거 큰일 나겠는데. 야, 이러다가 이스라엘도 가나안 족속처럼 다 멸망하겠는데. 여호수아는 너무 두렵고 너무 안타까워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게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다 똑같이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 있고, 가족 중에나 교인 중에나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간증을 들을 때나 그래서 믿음이 생긴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시되더라,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래더라 전에 들어서 믿는 사람도 있고, 세 부류가 있습니다. 지금 요 당시로 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장로들은 그런 여호수아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믿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만날 수도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전에 들은 겁니다. 전에 들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대더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지시하셨대더라, 전에 들어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전해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체험하는 사람을 옆에서 본 사람, 그 사람은 자기 믿음은 지켜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까지 예수를 믿게 만들 수는 없어요. 전해들은 사람은 자기 믿음도 제대로 못 지켜요. 아, 하나님은 계시되더라.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거나 유혹이 오면 그냥 무너져버려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언제까지? 그 여호수아를 보고 하나님을 믿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런데 그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스라엘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여호수아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는데 아니야 너희들 믿을 수 없어, 그렇게 가지고는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 도대체 뭘 어떻게 믿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저 전해 들어서 아는 믿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것을 그저 옆에서 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잘 믿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호수아 자신의 체험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모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줄 알았는데 모세가 죽고 자기가 이제 모세 후계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나안 정복을 해야 돼요. 근데 무서워서 두려워서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자기도 믿는 줄 알았어요. 모세가 죽고 나니까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나안 정복 도무지 할 엄두가 안 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고 믿는 믿음, 아무리 그 사람이 큰 간증을 하고 놀라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다른 사람 보고 믿는 믿음은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 문제에 부딪혀 들어오면 맥없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일어서고 가나안 정복이 된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좌절시키려고 이 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기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고 가나안을 정복하겠지만 거기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라. 신명기 31장 16절입니다.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아,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언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말을 하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할 걸 알고 버리려고 작정을 하셨다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리도 없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리도 없었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나를 배반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예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리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라. 그러나 그때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미리 해 두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기적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민족도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배신했다.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중에 나를 배신하고 그리고 징계를 당하여 죽을 고통을 당할 때 그때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든지 내가 받아주겠다. 은혜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모세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벌써 뭐 흔들리는 것을 보아요. 아,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족속을 따라 그렇게 살겠구나. 그게 벌써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못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나 징계를 당할 때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받아주실 거라고 한 것을 믿고 돌아오라.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참 그 자체도 귀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때가 끝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답답해요.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인가?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그때서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또 징계를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 평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건가? 그런 마음도 들잖아요. 여호수아가 시대가 끝나고 이제 무슨 시대가 와요? 이제는 사사시대가 오는 건가? 그건 우리를 너무 답답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00번 회개하면 100번 용서하시고 1000번 회개하면 1000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세요. 우리는 늘 죄에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살게 해주실 대책이 있으시다고요. 그 대책이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뒤집어졌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변했다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 계명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너무 힘들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삽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해도 그게 힘들고 부담스럽고 그러면 못해요. 그런데 마음이 확 뒤집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너무 살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길인 게 너무 분명히 믿어져요.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아,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뭐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뭐 무슨 힘든 일이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나? 되겠어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용서의 십자가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의 옛사람, 그게 마음이에요. 우리의 옛사람, 죄를 좋아하고 그리고 육신에 끌려 사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삶으로 바뀌는 것,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이런 경우를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아직까지 아,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는 잘 안 돼. 나는 안 죽은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아직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모든 게 다 말씀대로 안 됩니다. 십자가를 분명하게 붙잡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이미 죽고 다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속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확증으로,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막 후끈 달았던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예요. 21절에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23절에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저 하나님만 잘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음을 주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돌 하나를, 제단에 있는 돌 하나를 택하여 증거비로 삼습니다. 참 여호수아의 표현이 재밌어요. 27절을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오죽 답답하면 그랬을까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마지막 대화를 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못 섬길 거야.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잘 섬길 거예요. 그래, 그러냐. 그러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너희들이 한 말, 요 돌이 다 들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휴대폰에 녹음했어. 꼼짝 마, 이제 다 녹음돼 있어. 너희들이 마음 흔들릴 때 요 들어봐. 너희들이 무슨 말 했는지 다 나와. 그런 뜻이죠. 이 돌이 다 들었어. 돌이 증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는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 되셨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령이세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완전히 마음이 뒤집어진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성령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과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주님이 오신 것을 진짜 믿고 주님으로 사는
결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할 일은 신앙 고백이 분명한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성령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이 결단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 사모님이 실명 직전에 있으세요. 기도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사모님을 이렇게 이끌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끌고 가셨어요. 앞이 안 보이시니까. 앞이 안 보이시는 사모님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앞으로 목회는 어떻게 해요? 그 두려운 마음과 그리고 그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신 사모님 마음으로 너무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눈이 안 보이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죠. 두려운 일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눈이 머는 것만 두렵지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왜 아무 생각이 없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영적인 눈이 뜨였다면 비록 육신의 눈이 이렇게 멀어 가는 것이 두렵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절망적이지는 않지 않겠는가? 주님 의지하면, 주님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뜨이면 이런 형편에서도 마음의 평강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오히려 주님께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능력이잖아요. 사모님에게 있어서 지금 눈의 시력을 다 잃어가는 것보다 더 시급히 해결받을 문제는 사모님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 눈이 뜨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서를 바로 하고 기도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주세요. 진짜 앞이 안 보여서 눈 뜨게 해주세요. 이 기도 그 절박감으로 먼저 주님 제 영적인 눈이 먼저 뜨이게 해주세요.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지금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내 마음의 평안이, 내 마음의 감사가, 내 마음의 확신이 내 마음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를 놀랍게 인도하실 일은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그 사모님과 함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 사모님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나. 우리 교우들에게 그 사모님의 경우처럼 우리가 육신의 눈은 지금 멀지 않지만 영적인 눈은 먼 경우가 우리에게도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죠? 믿잖아요. 그런데도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시험이 오고 조금만 유혹이 오면 전혀 예수님 마음에 계신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무너지잖아요. 이런 믿음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하나님만 믿어야지 누가 모르나요? 다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 싶었던 것은 이제는 주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없이는 나는 죽는다. 이런 진정한 결단이 여호수아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 그게 안타까웠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믿는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압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주변의 사람이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믿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아니면 그냥 믿는 척하고 사는 사람인지 다 알아요. 여러분 언제까지나 믿는 척하고 살 수 없어요. 결국 어느 순간에는 둘 중에 하나를 딱 결정해야 돼요. 그 순간이 오늘이어야 돼요. 오늘 이 여호수아 마지막 설교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죽었습니다. 분명하게 고백하고 산다. 나는 이제 주님만 오직 따라간다. 이 믿음 아니면 나 죽는다. 지금 눈이 안 보여요. 그 시간에 주여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런 절박한 기도가 나오는 그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던데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오늘 다시 일으키세요. 포기하는 게 진짜 실패지. 내가 그동안에 실패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 쓰실 수 있는 도구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세 번 부인하고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았잖아요.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신 혼자서 주님의 임재의 눈이 뜨이는 그것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의 임재의 눈이 뜨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코로나19가 끝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 그게 영적인 대각성입니다. 한 사람이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과 모인 회중 전체가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11월 11일 이번 목요일 우리 기도 성회를 합니다. 여러분 그날 오실 수 있는 분은 다 오세요. 온라인으로 밖에 오실 수 없으시면 좋아요. 뭐 휴대폰으로라도 얼마든지 들어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 지난 2년이 진짜 기가 막힌 어려운 해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소서. 그저 마음의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을 이제 인정합니다. 들어서 믿는 믿음으로는 시험을 못 이겨요. 주를 만나는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까지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님 제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그리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